티샷을 마무리했고 페어웨이에서 박현경. 네, 스피 걸리면서 좀 내려왔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네, 뒤쪽까지 가죠. 네. 잔디 밀도가 좀 없고 모래가 있는 라이가 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정확한 컨택이 필요해요. 어, 많이 멀어지네요. 파퍼도 굉장히 어려운 위치로 갔습니다. 박현경 선수가 버디 펏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문정민이 먼저 파퍼합니다. 오! 오, 좋았는데요. 자, 이렇게 달면 네. 박현경 선수는 투팟만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내리막에 사이드 경사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거의 레그 퍼팅 한다는 느낌으로 스피드만 네. 잘 맞춰 치면 돼요. 네. 잘 붙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경사를 좀 넉넉히 보고 태우는 스피드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내리막 퍼트예요. 버디 펏 박현경. 네. 네, 충분했습니다. 컨시드 받겠습니다. 이소영 선수도 전 매치들의 결과를 보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네. 따라서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파포 4번 홀 362m입니다. 어, 좀 왼쪽이었고요. 네, 카트도를 맞고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왼쪽 그 네. 언덕을 끼고 좌도그랙으로 이제 꺾이는 홀인데 왼쪽 코너를 공략했고요. 페어웨이가 놓인 방향, 직선 방향으로 네, 치게 되면 페어웨이를 지나서 우측 트러블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코너를 찔러 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페어웨이 우측으로는 페널티 에리어가 있어요. 네. 네, 막. 네. 오. 아, 러프죠? 네. 문정민 선수는 너프로 갔습니다. 문정민 선수의 비거리로는 더 언덕을 높은 티샷이 페어웨이로 잘 들어왔던 박현경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네. 네. 핀하이 완벽한 버디 기회. 문정민 파퍼트죠. 방향 좋아요. 문정민. 네. 네, 나이스 파. 일단 박현경 선수의 버디 퍼트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문정민 선수. 그래도 파로 네. 잘 막았어요. 그렇죠. 골프의 스코어 카드에는 이제 그림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내용은 둘째치고 어쨌건 파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박현경 버디 펏. 좋습니다. 네. 하지만 박현경 선수 버디 기록하면서 한 홀 가져갑니다. 네, 이제 박현경 선수는 투업이 됐습니다.
일단 박현경 선수가 투업으로 조금 더 달아나게 됐는데요. 5번 홀입니다. 네, 페어웨이로 잘 보냈고요. 내리막을 따라서 좀 더 갔습니다. 페어웨이가 끝나는 지점까지는 문정민 선수 역시 드라이버를 그렇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230m 이상 치게 되면 이 페어웨이 중간에 있는 나무가 비구산에 네. 좀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훨씬 짧은 클럽으로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나왔죠. 우드 티샷이었는데도 굉장히 멀리 갔습니다. 네. 3번 우드로 좀 짧게 끊어갔기 때문에 나무를 넘기는 탄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와의 거리이고요. 좋은데요. 오, 네. 연속해서 기회를 만드는 박현경. 4번 홀도 버디를 기록하고 지나왔는데요. 또 한 번 버디 찬스 만들었습니다. 문정민 선수도 예. 드라이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홀에서 뒷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약간 왼쪽으로 당겨지기도 했습니다만 네. 너무 멀리 나왔어요. 러프에서도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러프에서 스핀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죠. 네. 또 한 차례 홀을 내줄 수 있는 이렇게 또 흘러내립니다. 갑니다. 네. 네. 오, 이렇게 많이 벗어나네요. 한 번 더 샷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그린에서 선수들도 어프로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린이 솟아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린을 살짝 흘러내려와서 놓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 경사에서 칩샷을 해야 되는데요. 네. 왼발 오르막 경사가 가파른 경사에서 칩샷을 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오히려 좀 수월할 수 있으나 좀 거리가 나는 네. 거리가 있는 샷을 쳐야 될 때는 거리 조절하기가 그만큼 더 까다로워집니다. 네. 특히 이런 까다로운 그린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 약점이 큰 약점이 없는 선수들이 더 네.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죠. 들어가면 또 한 우를 가져갑니다. 버디 퍼트 박현경 네. 놓치지 않습니다. 3업. 다섯 홀 동안에 세 홀을 가져가면서 네. 아주 초반 분위기 주도권을 박현경 선수가 쥐고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혜원 선수가 오늘 샷 폭격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샷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 홀 문정민. 104m. 조금씩 팔이 뒤에서 쳐져 내려오면서 클럽 페이스가 손이 돌면서 약간 다쳐 맞는 이런 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체력의 문제일까요? 그런 것도 네. 충분히 영향이 있습니다. 문정민 선수의 샷은 조금 왼쪽으로 갔고 박현경 선수가 여기서 러프에 있군요. 자, 지난해는 결승까지 갔고 2021년에 또 8강까지 갔던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 또 한 번 8강에 올라왔습니다. 조금
흐르는데요. 타고 조금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네. 저 러프의 체가 좀 강하게 많이 고갈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후반부터 진짜 정신력 싸움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 좋았죠. 하지만 홀을 좀 지나갔습니다. 이 하루에 36홀을 소화한다라는 것은 뭐 카트를 타고 돌아도 쉽지는 않은데 선수들은 또 걸어야 되고 더군다나 또 신경 쓰면서 경쟁을 하는 플레이를 하면서 36홀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박현경도 또 한 번의 버디 기회입니다. 박현경 또 들어가네요. 네. 연속 버디 행진. 와, 박현경이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